안녕하세요. 오늘은 원클릭을 활용한 보험청구 업무, 마지막 네 번째 시간입니다. 어, 네 번째 시간에는 원클릭을 활용한 청구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원클릭 화면에서 좀 보도록 하면은요. 원클릭 화면에서 우리가 청구 업무, 청구 상단에 보이는 청구, 여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래 이 화면이, 화면이 떠주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조회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달을 몇월달걸 조회를 할 건지를 물어보는 또 알림창이 하나 뜹니다. 그래서 팝업창이 떠주는데 거기에서 몇월달 조회를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청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다음 의료급여, 외래,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하겠다. 라고 해서 세 번째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조회가 막 올라가서 끝납니다. 그래서 끝나면 이런 식으로 금액, 의료, 국민건강보험, 그 다음에 의료급여, 함계 해서 얼마가 이제 우리가 청구를 하는 청구 금액으로 떠주게 되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송신 버튼을 눌러서 이제 보내시게 되는데, 이 화면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오류창이 하나가 먼저 떠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원클릭에서 좀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 또요 내용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청구시 반송 또는 지급불록이될 내역을 미리 알려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진료 내역에 의사가 존재하지 않거나 의사가 없다라고 알려주는 창이 있고요. 상병명만 적용을 했을 때좀 불안정 상병을 아까 매복지처럼 이렇게 적용을 했던 부분이 있다라든지 이렇게 알림창 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 주게끔 떠 주기 때문에 수정 보완을 할 수가 있겠죠. 일단은 반송 또는 지급 불능이 될 진료 내용을 수정하지 않으면 청구 자체가 이건 되지 않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하고 수정을 하셔야 하겠죠. 두 번째 창에 뜨는 거는 우리가 진료 항목 점검이라고 해서 진료 내역, 상병명, 내역 설명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돼서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내용이 이게 가장 아마 마음에 드는 내용 중에 저는 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조정되는 가능성이 있는 내역들을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나인탄 파일을 확대, 뭐 당일 발수 근축 시 산정 가능하다. 그니까뭐 확대랑 안 했던지 당일 반충 근충 시에만 가 관한테 근권 세척에 했던지 뭐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수정을 하게 되면 나인타임 파일 같은 경우는 수가가 좀 세죠. 12,000원이기 때문에 12,000원에 조정되는 거를 막을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이렇게 보면 또 진찰료 초재진 산정 오류. 사실 착감되는 것 중에 어, 본다고 봐도 이 진찰료 산정은 굉장히 좀 많이 삭감이 되는 항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즘 특히나 이제 임플란트 틀니 같은 경우에도 그틀니나 임플란트가 끝날 때까지는 진찰료를 재진으로 산정을 해야 되는데, 어, 좀 개월수가 뭐 3개월도 지나고 6개월도 지나고 다른 환자 같은 경우 좀더 오래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는 환자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환자들 중간에 다른 치료를 했을 때 진찰료가 잘못 그래서 우리가 초진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 조정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잡아주는 기능이라서 굉장히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상병이 잘못됐을 때 상병명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또 알려주기 때문에 삭감률이 확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다음 내역 설명이 이제 필요한 경우에도 별도로 이렇게 어떤 경우에 내역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넣지 않았다라는 거를 다 체크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그 외에 이제 공단 등록 확인이라고 해서 연일의 지석제거나 틀리 유지관리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 사전 점검을 통하게 되면 한 번에 또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사전 점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면은 사전 점검은 지금처럼 아까 틀리 우리가 유지관리 혹은 임플란트 확인, 혹은 등록제, 각종 등록제 같은 경우에는 다 우리가 사전 점검을 통해서 오류가 확인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 외에 재료, <laughs> 재료를 우리가 확인을 했을 때, 어, 금액이 맞지 않는다라든지, 혹은 장비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점검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전 점검은 일단 청구 우리가 작업을 할때 아까 조회를 해서 쭉 만들어놨으면 청구 버튼을 누르게 돼요. 청구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또 팝업 창이 하나가 떠 주게 되는데 여기 사전 점검을 체크를 클릭을 하고 나서 송신 작업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송신을 다 보냈다라고 하면 제 바로 확인은 안 되시고요. 한 어느 정도 5분 정도, 10분 정도 지난 후에 요거 따로 별도로 우리가 요약 기간 업무 포탈이라고 심사평가원 사이트에 별도로 로그인을 또 작업을 하나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공인 인증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해서 진료비 청구 탭으로 들어가게 되면 진료비 청구 탭에서 이렇게 청구 오류 사전 점검을 우리가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지정해서 조회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다 보시게 되면 지금 공단 등록 날짜가 우리가 맞지 않다라고 해서 나와주는 내역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전 점검을 통하면 등록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한번 체킹을 하고 다시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착감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 사전 점검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등록이 안된 건지 혹은 등록 날짜가 다르게 되어 있는 건지 확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 보내고 청구까지 끝났어요. 청구까지 끝나고 났다라고 하면 이제는 내가 기다리는 게 있겠죠. 뭐를 기다려야 되죠? 결과 통보서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심사 결과 통보서를 우리가 확인을 또 해주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청구 업무를 하고 나면 청구 작업이 들어가게 되면 15일 혹은 20일 정도 후에 반드시 이 심사 결과 통보서를 확인을 해줘야 아 내가 이번 달에 얼마를 청구했는데 얼마가 조정이 됐다라고 확인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얼마가 조정이 된것 중에 다시 청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재청구를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라도 심사 결과 통보서는 꼭 확인을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보험 청구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마무리 작업을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잘 청구해서 뭐 잘못 청구했다. 이거는 내가 미스해서 잘못 청구했다라고 하는 항목 같은 경우에는 아 다음번에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만 어, 확인을 했는데 재청구를 할수 있는 작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청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병원에 약간 손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마무리, 심사결과 통보서 확인하기는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 10일, 한 15일 정도 후에 이제 심사결과 통보서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EDI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EDI라고 하는 탭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확인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건강보험 의료급여라고 하는 탭을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문서 수신이 있어요. 그래서 문서 수신 탭을 클릭을 하게 되면 쭉 문서 수신한 문서들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몇 월달 거를 할 건지 내가 보고자 하는 거를 체크를 하면 되고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할 거다라고 하면 전체를 다 체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체크를 하고 우리가 수신을 클릭하게 되면 또 문서가 수신. 쭉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진행이 되고 뭐 저장하시겠습니까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저장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장까지 되고 그다음에 다시 우리가 그 EDI로 들어가서 통보 자료 확인해서 심사 결과 통보서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심사 결과 통보서 문서 수신 받은 게 내용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조정권이 뭐 얼마 얼마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래서 클릭을 하게 되면 아래에 조정권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확인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속에 1이 있고 속에 2가 있죠. 그래서 속에 1에 조정된 건 뭐고, 속에 2에 조정이 된건 뭐고, 여러 가지의 뭐쭉 나와 있는 항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뭔지 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확인을 할 때는 제가 노란색으로 강조한 부분은 대부분 요 부분을 많이 체크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명번호라든지 청구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명번호는 우리가 심사결과통보서에 보면 1번, 2번, 3번 이렇게 숫자 쭉 나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명번호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청구액은 요양급여미용명세서상에 청구된 청구액 뭐 당연히 요거는 아실 거고. 아까 소개 1과 소개 2에 조정된 건이 뭔지를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소개 일은 초진료, 재진료, 약제, 치료 재료, 조정 금액이 나타나는 게 소개 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소개 2는 진료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개 일에는 진찰료가삭감이 된다, 혹은 약제나 치료 재료가삭감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속에 있는 무조건 진료 행위예요. 그런데 이 진료 행위에 삭감이 될 때는 종별 가산율이 우리가 가해진 금액이 같이 계산이 돼서 나온다라는 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정이 됐을 때는 발생할 수 있는 게 환불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환자한테 이 금액을 환불을 해줘야 된다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환불을 해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환불을 해주는 게 아니라 공단에서 환자분들한테 환불금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안내서가 날라가고 있어요. 그 안내서에 계좌번호를 넣어서 보내주면 우리가 입금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환불금을 알아서 공단에서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자한테 환불금이 간다라는 자체가 심사 결과 통보서에 사건 금액이 좀 많으면 아무래도 이 병원에 환불되는 금액이 환자분들이 아이 병원에 가면 자꾸 이게 날라와라고 하면 약간은 조금 음 의심을 하실 수도 있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환불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 심사 결과가. 보서를 보시고 이거를 환수를 안 당하게끔 여러분들이 재청구할 수 있는 거는 재청구를 해주는 작업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나머지는 뭐 조정 사유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조정 금액도 봐야 되지만 조정 사유에서 지급 불능 된 심사 조정 및 사유 코드 이런 것들을 하나 확인을 해봐 주시면 되겠죠. 한번 실제 프로그램에서 된 거를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보시면 지금 화면에서 보듯이 소개일이 있고 소개이가 있고 그 다음에 본인부담 환급금이라고 해서 1,500원, 뭐 3,100원, 1,500원 이렇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원클릭에서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우리가 봤던 요양기관 업무 포탈에서도 심사 결과 통보 전원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요양기관 업무 포탈에 로그인을 하셔야겠죠. 로그인을 하시고 우리가 진료비 청구라는 탭에 들어가서 진행 과정에서 이렇게 달별로 진행을 찾아서 조회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몇월 달께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서 들어가서 확인을 이렇게 해 보시면. 종 코드별 조정 사항이라고 해서 뭐 어느 거에 몇 건이 코드별로 조정이 됐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 클릭 화면에서 수신을 받아서 심사 결과 통보서를 보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요양기관업무 포털에서 심사 결과 통보서를 보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코드를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 원클릭 화면에서 우리가 코드들 다 검색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코드가 심사 조정되는 코드가 있고, 심사 불능 반송 사유되는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많이 되는 게이 A 코드겠죠. 이거는 이제 악재 재료해서 보통은 재료가 내가 신고한 거랑 프로그램에서 들어간 재의 음, 수가가 맞지 않아서 금액이 맞지 않아서 조정되는 그런 경우에 좀 많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B 코드는 이제 진료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진료 행위가 주로 많이 삭감이 될 때는 B 코드로 우리가 삭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C 코드로 삭감이 되는 경우에는 주로 처방전과 관련된 내용들은 C 코드로 해서 조정이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외의 코드들은 심사결과 통보서에서 어떤 코드로 조정이 됐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코드 들어가서 아, 이거는 어떤 내용이구나를 원클릭 화면에서도 확인을 하시면 시고요그 다음 심사 불능 혹은 반송이 됐다라고 했을 때도 여러 가지 상병들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사유 세부 코드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우리가 좀더 자세하게 심사 결과 통보서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환자가 조정된 거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콤빈시티가 조정이 됐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콤빈시티가 조정은 촬영하는 거기 때문에 행위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b 코드로 조정이 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사유가 쭉 나오게 되는데 스크롤 바를 좀 이렇게 밀어 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급여 해당 대상이 되지 않아 심사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게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콤빔시티는 매복치 때좀 많이 촬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치근이 하치조 신경하고 겹쳐 보이거나 뭐 상악동과 겹쳐 보이거나 이런 경우에 촬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CT를 촬영하고 나서 내역 설명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이 당한 건이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 내역 설명만 빼먹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때는 다시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역 설명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달지 않아서 조정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심사해 주세요라고 하는 재심사 조정 청구를 한번더 해서 나중에 이 금액이 다시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내역을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들어가서 확인을 해 봤더니 실제로 그렇죠. 여기에 금액이 어 내역 설명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차후에 우리가 재심사 조정 청구를 해서 다시 또 받아야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하겠죠. 어 여기까지가 제가 청구 업무에서 1차시 강의로 준비한 내용이고요. 자, 이 우리는 조금 이따 2차시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